다음 쟁점은 권리구제법입니다. 권리구제법의 논리 맥락을 잡아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 행정작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일반 행정작용법은 일반적 행정 영역 전부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특히 이때 작용이란 단어에서 뭘 얘기했었어요? 대적 작용이라고 했죠. 대외에는 국민이 있다. 따라서 행정부에서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일정한 행정작용을 할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수범자와 교율 대상을 기준으로 행정입법이 있었고, 그리고 개별구체적 교율인 행정행위가 있었고, 중간에 걸쳐 있는 게 행정계획이 있었고, 기타 행정작용으로 우리가 공법상 계약이나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조사 이런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물론 행정위와 관련해서 산적적 절차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특수한 영역인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편의 권리구제가 나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정작용법, 일반 행정작용법에 근거해서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일정한 행정작용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행정작용이 위법 부당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권리구제에 관한 법들이 있고, 이걸 우리가 권리구제법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구제법이라고 부르죠. 이 구제법의 종류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처음에는요, 행정쟁송이 있고, 손해전보가 있고, 나머지는 기타가 있습니다. 행정쟁송, 쟁송이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이릅니다. 행정쟁송법은 뒤에서 별도로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이 손해전보입니다. 양자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행정쟁송은요, 대외적인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그런 대외적 행정작용 자체를 다투면 행정쟁송, 그 결과를 시장하면 손해전보가 됩니다. 즉, 대외적 행정작용 자체를 다투면 행정쟁송, 그 대외적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시장하면 손해전보가 되는 겁니다. 양자의 구별점 기억해 주세요. 손해전보는 대외적 행정작용이 위법하면 손해배상, 적법하면 손실보상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손해배상을 먼저 배우고, 다음에 손실보상을 배우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배우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이 전체는 논리 맥락으로 따질 때 일반 행정작용법 이후에 나오는 권리구제법, 그 중에서도 손해전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 쟁점으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은요, 그 원인인 행정작용이요, 위법했을 때 배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식 같은 거예요. 위법하면 배상, 적법하면 보상. 기억하세요. 위법하면 배상, 대외적 행정작용이 적법하면 보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시장하면 손해배상이라고 부릅니다.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은 특별한 손해를 시정해 주는 것을 손실보상이라고 불러요. 이두 가지 정도 개념은 잡아놓습니다. 다음 쟁점입니다. 국가배상법 2조, 5조, 6조가 중요해요. 2조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공무원의 불법 행위, 그래서 행위 책임이라고 불러요. 이때 행위는 불법 행위죠. 불법 행위. 국가배상법 2조의 조문을 보셔야 되겠고요. 성립요건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립요건 중에서 중요한 것이 법률위반, 줄이면 위법성이죠. 세 번째, 과실. 위법성과 과실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도를 키워드 위주로 해서 답안지 선출할 수 있도록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국가배상법 2조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줄여서 우리가 공무원의 핵인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공무원의 행위 위에다가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이걸 줄여서 행위 책임이라고 부르죠. 뒤에서 보면 나중에 5조도 나와요. 5조는 주체가 여기가 공무원이면 여기는 영조물입니다.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5조로 간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